어서와. 나라의 작곡실에 온건 처음이지? 네, 여러분. 나라의 네, 나라는 지금 벌써 몇 번째 녹화를 하다가, 네, 다시 또 이렇게 콘텐츠를 바꿔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처음인 것처럼, 예! 힘을 내서 작곡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사실 이제 즉흥곡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퀄리티와 상관없이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역시나 이 설 특집 노래를 또 만들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악상이 떠오르지 않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나라가 새해 운수 대통을 기념하는 그런 신년의 행운을 채우는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운을 채우는 노래. 네, 오디오를 채우는 노래, 약간 그 스피노프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스피노프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즉흥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사를 쓰면서 지금 이제 작곡과 작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정말 근본이 없죠? 근본 없지만 해볼게요. 근본 없이 출발. 일단 가사를 어떻게 행운을 채우는 노래. 행운을 채워요로 시작을 해야겠죠? 네. 행운을 채워요. 좋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일단 시작됐네. 그럼 된 거죠. 행운을 채워요. 많이 채워요.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주까지 정말 두서없지만 가볼게요. 노래가 될 거예요. 되겠죠. 이 도입부가 약간 파격적일 수 있는데 되겠죠.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행운을 채워요.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행운이 폭발하는 느낌. 말해요. 행운을 채워서 뭐라죠 이제? 폭발도 했고 행운을 채워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질 거예요. 로또도 성적도 왜 안 될까요? 네, 로또도 이거 악상이 끊기면 안 되는데. 로또도 성적도 주식도 주식도 취업도 모두 다 이뤄질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불러볼게요. 행운을 채워요.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행운을 채워서 다 이뤄질 거예요. 로또도 성적도 주식도 취업도 모두 다 이뤄질 거예요. 우! 좋습니다. 네. 1절을 일단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음을 지금 기억을 하는데. 행운을 채워요.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행운을. 여기 약간 음이 불안한데. 행운을 채워요.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행운을 채워서 다 이뤄질 거예요. 로또도 성적도 주식도 취업도 모두 다 이뤄질 거예요.
똑같이 달라졌는데? 약간? 네, 어쨌든 행운을 채워요. 많이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네, 행운을 채워서 다 이뤄질 거예요. 로또도, 성적도, 주식도, 취업도 모두 다 이뤄질 거예요. 라는 가사로 일단은 네, 작곡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작을 약간 좀 잔잔하게 갈걸 그랬나? 행운, 약간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네, 감사합니다, 귤님.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네요. 네. 귤님도 어제 지금, 귤님도 어제 굉장히 그,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신데, 네, 그 와중에 정말 용기를 주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앵콜을 부르고, 네, 한 곡 더 하나요? 한 곡 더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끝인가요? 네, 그러면 되겠죠? 그만 채우면 되겠죠? 왜 마다 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행운을 채워요. 많이 많이 채워요. 행운이 차서 폭발해요. 행운을 채워서 다 이뤄질 거예요. 로또도 성적도 주식도 취업도 모두 다 이뤄질 거예요. 와! 다음 거 녹화 또 가야죠? 그죠? 네, 여기서 에너지를 아끼고 다음 녹화를 가도록 할게요. 예! 이 흥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작곡 시간!